예, 바닥 탈출 유망 종목 오늘도 발굴하겠습니다. 최명성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종목 어떤 건지 알려주십시오. 네, 중국에서 그 구제역이 좀 이번에 좀 강한 구제역이 좀 다시 돌아왔다는 그 소식에서 요즘 그 마니커, FNG, 마니커 관련주와 또 수산주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바닥을 좀잘 잡고 있는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 춘주는 하림이 되겠습니다. 하림은 2011년 사업부문 중 6개 가공 및 사료 제조업 또 사업부문 일체를 단순 인력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가 되겠습니다. 주요 사업으로서는 양계 및 양계 가공업 또 사료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위탁 부문과 부화, 중개업, 농산, 수산, 축산 판매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림은 우리나라 닭고기 가공업체 중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.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양호합니다.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. 유보율이 580%로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. 예, 하림입니다. 이런 닭고기 업체들은 보면 뭐 사실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쭉 급등을 하고 또 내려오고 하죠. 예, 최근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? 네,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정확히 그 6개월 전에 이 부분에서 추천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 2주 만에 약60% 정도 그 수익률이 나온 그 전력이 있는데요. 이 종목을 자세히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추천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2월 달에 추천하는데 정확히 6개월이 흘렀네요. 근데 웬만한 종목들, 특히 코스닥들은 6개월 정도면 이렇게 반등하는 게약80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반등할 때가 된것 같고요. 일봉에서는 이제 이틀 전부터, 일주일 전부터 많은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을 잘 잡고 있습니다. 주봉을 보겠습니다. 주봉을 보시더라도 하림이란 종목은 이 근처 그러니까 현재 2,500원, 600원, 800원 라인부터는 바닥을 찍고 평상시 이제 약 4,000원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매수 시점으로 봅니다. 그리고 이 종목은 기다리면 항상 3,700원부터 4,000원까지 간 전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충분히 여유 있게 매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가 2,805원인데요. 2,800원부터 한 2,850원, 뭐 900원까지 분할 매수하셔도 되고요. 1차 목표가 제가 3,300원을 드리겠습니다. 2차는 여기 매물대가 많이 있는데요. 이 부분 3,750원부터 4,000원까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들고 하시면은 뭐 단기적으로가 됐든 또 이제 봄에 또 4, 5, 5월 달에 구적이 한번 오고요. 또 6, 7월 달에 초복, 중복, 말복도 오니까 자금의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런 하림 종목 보유하셔서 단기라든가 중기로 들고 가셔도 되고요. 그 마니커 FN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이번에 그 중국에서 구적이 나왔을 때 벌써 상한가가 2개가 나왔습니다. 일주일 사이에 2개가 나왔는데 마니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마니커 이 종목을 추천하고 싶었는데 워낙 단가가 800원대라 방송에서 좀 추천하기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종목은 제 경험상 급등주입니다. 그래서 이 마니커가 예전에 820원짜리가 1,700원 바로 일주일 만에 더블 갔는데요. 마니커는 뭐 중국이든 한국에서든 뭐 구제역이 나왔다면 상한가나 한번 바로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좀 현금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마니커라든가 하림을 좀 보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제가 그한 2주 전에 드렸던 지능 기업이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서 좀 추천한 것 같습니다. 이 부분. 근데 금요일날 10% 상승, 어제 23% 상승해서 약 3,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수익률 30%를 달성했는데요. 어쨌든 어제 좀23% 갔다가 내려오는데 제가 종목을 추천하면 요즘 시장이 시장인지라 너무 목표가 기대하지 마시고 상승 시 분할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능 기업 그 보유하시고 매수하신 분 수익률 30% 나와서 축하드리고요. 오늘도 가고는 있습니다. 어쨌든 하림 제가 추천했으니까요. 이 종목 2,800원부터 2,850원까지 분할 매수. 1차 목표가 3,300원 보시고 상승 시마다 분할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예, 전문가님 말씀하실 때 구제역이라 그러셨는데 저 자막에도 조리독감을 아, 했거든요. 예, 조리독감, 예. 조리 인플루엔자 AI가 맞는 거죠? 네네, 예. 맞습니다. 중국에서 안 그래도 수찬성에서 이제 또 AI가 발생했다고 해서 민감한데요. 관련해서 하림은 오늘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. MTNW 최명성 전문가님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
네, 감사합니다.